지금 옷은 어, 지금 옷은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딱 벗는 예쁘고 이거 더 예쁘게 만든 꿀팁이 핸드폰 어디야? 여기 막 스타 기적이가 옆번까지 이거는 또 이렇게 만든 게 피부가 까만 편이라 나무 같다가 엄청 귀여워 끼를 막 이렇게 셔링 포인트 Y2K 느낌이잖아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쁘다 여름을 맞아서 여름 신상 가방들 뭐 선물 받은 거나 제가 구매한 것들을 쫙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있어요 사촌 언니랑 사촌 동갑이 옆에서 같이 리뷰를 해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방 보여드릴 게 꽤 많아요 여러분 보는 재미는 있으실 거예요 이 중에 하나는 있겠지 취향이 일단 첫 번째 가방은 최근에 좀 많이 들고 다닌 오야니 가방인데요 이거 약간 제가 웜톤이고 제가 입고 다니는 옷에 캐주얼하게 그냥 잘 어울리더라고요 클래식해서 좋은 거 맞아 딱 저는 이렇게 들고 다녀요 긴 가방끈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잡고 다니는 게 예쁘더라고요 약간 토트백처럼 언니 건네줬어 메고 다닐 수 있는 건데 어깨에 저는 이렇게 메는 게 더 예뻐가지고 문양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나 방청객 같아 이러면 옆에서 생각보다 되게 넉넉히 들어가고 가볍고 캔버스 문양도 진짜 딱 지금 옷에서 바르는 근데 엄청 캐주얼하게 입어도 잘 어울려 그래서 되게 휘뚜루마뚜루 많이 들고 다녔고 수납 공간도 꽤나 넉넉하답니다 제 점수는요? 아니 점수 몇 점이야? 엄청 가벼워 진짜 가벼워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보관을 제가 잘 못해서 벌써 약간 쭈글쭈글해졌네 보관할 때 이거 신문지 같은 거 넣어놔야겠다 아 여기 이런 거 그치 약간 쭈글쭈글해졌다 약간 우리 참... 가방마다 점수 매길까? 우리 점수? 어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나는 빈티지예요 언니 7점 아, 첫 가방부터 짜다 저는 한 8점 정도? 왜냐면 오. 너무 다양하게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빠라빠 저는 9점 할게요 왜냐면 최근에 진짜 많이 입었어 그냥 막 하다가 가방이 너무 많으니까 휙 가져가기 좋더라고 저는 9점 드리겠습니다 평균 점수 8점인가요? 8점. 와 그 다음 요즘에 진짜 많이 들고 다닌 가방 젤린느 가방입니다 명품 가방인데 제가 사실 명품에 큰 관심은 많이 검정 가방이 약간 맞다는 게 없잖아 딱 봤는데 예쁘고 깔끔하고 가격도 생각보다 괜찮은 거야 그래서 맨날 들고 다니는 그래서 맨날 들고 다니는데 아까도 맞아 아까도 이거 근데 작아져 이게 지갑이더라고 원래 가방이 아니라 지갑이라고? 어 근데 가방 같지? 그래서 아니야? 보통 이런 느낌의 젤린느 가방이 한 500만원 막 이렇더라고 근데 얘는 200 핸드폰 절대 안 들어가고 쿠션, 립, 그 차키 넣으면은 진짜 거의 끝나 대신 여기에 보면은 카드 수납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지갑의 기능도 있네 확실히 오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 재질은 뭐야 이거? 재질 이거 아마 송아지가 두 개 있나? 아, 그래 부드럽겠다 그런 것 같아 아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안 부드러운데? 이것도 사실 근데 어디 매도 다 예쁘거든? 지금 옷은 어, 지금 옷은 이거 더 예쁘게 매는 꿀팁이 있어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한번 이렇게 크로스로 감은 다음에 아 그러면 이게 짧아져가지고 훨씬 예뻐 그치? 훨씬 뭔가 감쪽 같아 그치? 감쪽 같아 훨씬 예쁘지 않아? 근데 그럼. 이거 한 번 더 하면 어떡해 아 맞다 아 그래서 이걸 빼고 쓸 수 있나? 이거 빼면은 약간 클러치처럼 아 근데 이거 한 번 더 하면 어? 이렇게? 어? 뭐 같아? 고무상이라서 각도 살아있고 7.5? 저는 생각보다 짐을 많이 안 들고 다니거든요 어. 이런 조금 들어가는 가방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9점? 다현이는 좀 체구가 조그만하니까 너무 가방이 크면 또 무거워 보이지 않아? 보통? 맞아 맞아 계속 아프지 열심히 쇼호스트 쇼호스트 저는 10점 줄게요 오~ 왜냐면 제가 사실 이거를 할 때 한쪽에는 그 500만원짜리를 메고 한쪽엔 이걸 맸는데 이게 더 약간 예쁘고 아 물론 고급스러운 건 근데 500만원짜리 더 고급스럽긴 했어 약간 가죽이 다르더라고 가죽의 반짝임이 좀 달라 반짝임? 어 진짜 반짝임이 달랐어
반짝임을 위해서 굳이. 짜잔. 그다음 가방은 좀 특이하게 생겼죠? 매종 246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 근데 같은 브랜드거든? 이것도 진짜 예쁘잖아. 같은 브랜드 가방인데 뭐야, 특이하다. 사실 둘 다 제가 고른 거예요. 누가 봐도 약간 제 취향 미니백인데 이게 너무 특이하고 생각보다 매면 예쁘더라고. 예쁘긴 하거든? 특이하고? 근데 좀 불편해. 많이 안 써서 그런지 이게 좀 이렇게 넣다 뺐다 할 때 알지? 손에 스크래치 나는 약간 핸드크림 안 바르면 이상할 것 같은 그리고 안 열려. 근데 안에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고 솔직히 예뻐서 아마 오래 쓰면 이게 열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매면은 멋스러울 것 같아. 맞아. 이거 좀 실용성이나 편의보다는 맞아. 예쁘려고. 그치. 바지를 그냥 갈아입어. 아, 그럴까? 참 특이하게 생겨서 가방이 진짜 무슨 주사위처럼 이렇게 굴리면 굴러갈 것 같기도 하고. 유니크하긴 하다, 정말. 되게 없는 디자인이라서. 힙하게 매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열고 닫기가 조금 불편하네. 얘가 이렇게 열으면 움직여가지고. 도난 방지 가방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바지를 갈을 건데 사실 근데 이 바지 약간 내 요즘 최애 바지라. 오 예쁘다. 그치? 오를비 제품인데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주름도 안 지고 다리 완전 길어가지고. 우와. 이 형도 예쁘다. 진짜 예쁘지? 그리고 이거 아무 때나 다 입어도 돼요. 죄송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매거나 체인으로 이렇게 해도 예쁘더라고요. 아 근데 확실히 포인트가 좋네. 그치? 근데 나는 좀 실용성을 중시하는 편이라서 역시 아이디 역시 아 예쁘게 칭찬 다 해놓고 아 예뻐도 좀 5.5점? 난 특이함의 점수를 되게 많이 주고 싶다. 아, 특이함? 유니크한 걸 되게 좋아해서 6점. 많이 준 게 나랑 보면 차이 안 나. 인프피 무섭다. 더 무서운 인프피. 6점. 네, 6점. 소장가치는 진짜 있다. 이것도 너무 예쁜데. 예쁜데. 손가락 안 해가지고. 핸드폰도 안 들어갈 것 같아. 근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고 솔직히 저는 소장가치 있는 것 같아요. 집 앞에 나갈 때 카드랑 뭐 그 정도만 챙기면 되잖아. 근데 집 앞에 나갈 때 그 가방을 굳이 내가 맞네. 맞네. 주머니에 넣으면 되네. 오히려 얘보다 좀 더 실용성이 있다 생각을 해서 저는 8점. 예쁘니까. 실용성을 중시하는 인티즌. 저는 3점이야. 아니 가방인데 핸드폰도 아 이런 거 진짜 가방이... 멋으로 매는 거지. 이거 얼마나 귀여워. 봄 그 자체야. 핸드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유럽에는 못 갖고 다니는 가방. 그치, 그치.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 인프피는 특이함의 점수를 줘서 7점. 7점. 호불호가 강한 가방으로. 근데 선물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 직접 진짜. 사기엔 돈 아까울 수 있지만 실용성이 없어서. 아, 갑자기 사고 싶어졌어. 이거? 진짜? 이거 예쁘다니까? 이 색깔 엄청 많아. 에그쉘 컬러라서 완전 화이트도 아니고 아이보리도 아니고 조금 더 진짜 달걀 껍질 같은 색깔인데 너무 서류 가방 같지도 않고 정말 실용성 그 자체고 앞에 이런 주머니도 두 개 있어가지고 차키 같은 거 저는 넣고 여기 화장품 넣고 저는 이거 10점 줄래요. 그리고 이거 갖고 다니면 다 물어봐. 아 진짜? 어디 거냐고. 왜냐면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예쁘면서 약간 트렌디한 가방이 진짜 예쁘다. 쉽지가 않아. 뭔가 이렇게 조금 막 나이 들어 보이거나 재미없는데 아 그러니까. 크랙! 맞아. 이게 무늬가 있어. 맞아. 크랙이 네. 있어서 또 캐주얼한 느낌 더? 확실히 가까이서 보니까 색깔도 너무 예쁘고 여기 필링 맞아. 배색도 있고요. 버려. 색깔이 되게 볼수록 예쁘네. 그치? 언니 막 사랑에 빠지고 있어 지금. 좀 마음에 드는데? 이거 몇 인치야? 나 제일 큰 거. 바로 들어가네? 제일 큰 거. 딱 들어가네?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사이즈를 생각한 거 같아 만들 때. 오 엄청. 예쁘다. 8? 8.5. 지금까지 제일 높아. 오 8.5. 근데 이게 확실히 화사하고 예쁘긴 해. 근데 이 색감이 진짜 예쁘다. 그치? 엄청 고급스럽다. 약간 이거? 뭐랄까 우유에다가 계란 노른자 한 방울 탄 느낌 플러스 석회가루. 아 석회가루 맞다. 어느 옷에나 다 잘 어울려. 난 9점.
저는 약간 너무 길고 주렁주렁한 것보다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둘 다 예뻐. 실물이 훨씬 예뻤던 가방이고 얘는 핸드폰 들어가겠다. 기준이 그거야. 그리고 되게 좋은 게 이런 긴 끈이 같이 와요. 어. 둘 다. 아니면 다 빼고 클러치로 써도 되고. 사실 뭐 손에 들고 다니거나 어깨만 메고 다니면 이제 불편한 것도 있다. 크로스를 메고 다니면 진짜 편하고. 그리고 앞에 그 로고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우리 집에 있으면은 자주 쓸 것 같아서. 어, 맞아. 그리고 되게 부들부들 해가지고. 각진 것도 써보니까 불편하더라고. 안에 주머니도 있고 지퍼백도 있어. 7점 줄게. 오! 오연이 가방도 괜찮다니까? 괜찮네. 크기도 되게 마음에 들고 색깔도 마음에 들어서 8.5점? 저도 8.5점. 오연이 가방들이 그 가격도 나는 좀 합리적. 완전 여름에 매면 예쁠 것 같아. 너무 예쁘잖아. 아니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다. 그치? 우연이 여기가 되게 캔버스랑 가죽 믹스된 거를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어. 상크 차인데 이 캔버스 소재가 나는 여기가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 체크처럼 되어 있어. 아 되게 고급스러운 캔버스다 소재도. 여행 다니면서 귀엽게 메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끈 조절도 되고 8점? 나는 6점? 나는 7점? 예쁩니다. 이것도 내가 되게 자주 맸어. 오. 약간 힙하게 입은 것 같고 사실 제가 힙하게 평소에 자주 안 입고 다니는데 문양이 있는 티셔츠나 그러면 되게 잘 어울리는 거야. 그리고 청 데님 셋업 이런 거에도 잘 어울리고 이건 애프터워즈라는 브랜드인데 여기 옷이랑 다 예뻐. 진짜 트렌디하고 그리고 엄청 편해. 진짜 흐느적거려가지고 근데 너무 막 힙해가지고 약간 막 락스타 그런 느낌 아니고 바가지도 않고 너무 예뻐. 일단 진짜 편해. 써보면 알아. 아, 진짜 편해. 이거 막, 진짜 막 이래가지고 너무 편해. 저는 이거 10점? 10점? 생각보다 안 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손이 가고 다 어울리더라고요. 언니 예만심을 사기 때문에. 나는 예뻐. 딱 봤을 때 예쁜데, 예쁜데. 내가 자주 입는 스타일과는 조금 달라서 나는 사진은 아닐 것 같다. 아, 안 살 것 같다. 마이너스 0점인가요? 아니야. 그런 거 즐겨 입는 사람들이라면은 그것들로 데려올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안 살 것 같다. 나는 안 살 것 같다. 정신을 줄 수 없다. 나는 힙한 패션도 있지. 오, 진짜? 있지. 8점? 오. 아, 그 다음. 이것도 나 10점. 아니 이게 너무 가볍고 일단 너무 예뻐. 예쁘지 않아? 예뻐. 기저귀 가방으로 딱이야. 주변에 애기 낳은 친구 있으면 사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대학생들도 좋고 아 막 책 같은 거 들고 다니기 되게 좋겠다. 이 체인 포인트 좋다. 시원하고 아슬아거리는 소재? 색깔이 너무 예뻐. 소재? 맥북도 들어가고 안에도 주머니가 되게 많다. 진짜 약간 기저귀 가방처럼. 나는 저 디테일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체인도 두 줄이잖아. 맞아. 그래서 뭔가 안정감 있달까? 맞아. 제가 조금 어려워. 이게 흠이 됐어? 7점. 나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게 너무 이렇게 크기만 하잖아. 그래서 사실 이제 작은 물건들을 넣으면은 계속 이렇게 찾을까 봐. 찾기가 힘든단 말이야. 근데 이게 보니까 안에 주머니가 네 개씩이나 있다고 해서 약간 물병 넣는 그런 거 아니야 여기? 그치? 찢어있어? 진짜네. 이런 고무줄 컵 주머니? 우산 갖기 좋겠다. 우산은 텀블러. 천재인데? 와. 한쪽이 우산 한쪽이 텀블러? 진짜 보부상을 이사갈 수 있는 가방. 이사가는 가방. 운동 갈 때 이거 매도는 거 멋있어. 나온 김에 잠깐 보여주면 이게 내가 엄청 잘 맸다. 진짜 그냥 왕 편해. 진짜 가벼워. 기저귀 가방을 좋아하는 거 같아. 완전 기저귀 가방이야. 진짜 가볍지 근데. 이거 플렉트? 이게 백팩이거든? 근데 이게 흰색이랑 검정 있는데 다혜가 다 가져왔어.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진짜 귀여워. 이게 끈이 얇아. 귀엽다. 플렉트가 산들바람인가? 그런 뜻이래. 산들바람처럼 가벼워. 너무 예뻐. 색깔 예쁘지?
핸드폰? 그리고 여권까지. 여행 갔을 때 내가 되게 잘 메고 다녔던 아이보리를 잘 메었었는데 이번에 저는 이거 10점 줄게요. 이 컬러는 살짝 매치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8점. 언니는 반응이 여행 갈 때 지퍼나 그런 게 없으면 되게 불안해하거든. 국내 여행 갈 때 좋을 것 같아. 아 근데 가벼운 게 진짜 중요하거든? 맞아 맞아. 아무 느낌이 안 들어. 아무 느낌이 안 들어. 근데 색깔도 좀 포인트 되고 좋을 것 같아. 맞아. 8점. 오. 내가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잖아. 맞네. 프로 여행러거든요. 근데 여행은 무조건 가벼운 거야. 하, 진짜.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가벼운 거. 여기 무게제. 나 빨리 가서 무게제.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것도 좋았어요. 아이보리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가죽 끈이랑 이거랑 컬러가 살짝 달라. 끈이 이거였으면 살짝 조금 약간 조금. 이거였으면은 계속 이렇게 당겨가지고 접히고 거기에 또 여행 다니고 하면 손 더러워지잖아. 나중에 짜내본다고. 틴티지의 경험담이었습니다. 귀여워. 그래서 인프피의 점수는요? 9점? 오. 이거 추천드려요. 많이 사세요. 어 맞아. 아까 거랑 비슷한데 검정색이고 이거 아마 아이패드 들어가고 맥북은 이렇게 튀어나오면 들어갔습니다. 근데 난 이거는 또 이렇게 매는 게 예쁘더라고. 예쁘다. 그치? 그 뒤에도 이렇게 엄청 수납이. 이것도 되게 많다 주머니가. 그리고 여기 물병 넣을 수 있고. 여기도 여기도 옆에도 그냥 메인으로 지퍼가. 지퍼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아 진짜. 오 나 이거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 진짜? 특히 출퇴근할 때 좋을 것 같아. 아. 프리하지도 않으면서. 또 너무 꾸민 것 같지도 않으면서. 그냥 출퇴근에 데일리로 들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9점. 오. 난 있으면 맨날 들고 다닐 것 같아. 우리 선물 줄까? 진짜로? 안 써? 쓰면 또 사면 돼. 아 진짜? 고마워.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딱 들어가네. 아니 내가 안 그래도 가방이 나 하나 쓰거든? 나 미니멀리스트 아 하나 써. 이제 두 개가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랑 까져가지고 버려야 되거든. 아 그럼 다시 하나 된 거야? 쓰겠습니다. 네 잘 써주세요. 나도 이거 9점 줄래. 나도 9점? 이걸 놓고 가는 날에는 내가 같이 선물 드릴게요. 오 잘 어울려요. 와. 잘 어울린다. 언니랑 잘 어울린다. 진짜 잘 어울린다. 약간 내 이미지랑 잘 어울려. 오 잘 어울려. 예뻐 예뻐. 여름에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청이야? 아 청?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아. 포인트 되고 포인트 되게 좋을 것 같아 진짜. 가연이 자기 직전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지금 새벽 몇 시야? 지금 5시. 아 진짜로? 5시야? 와 진짜 5시네? 새벽 5시라 그래도 텐션 있었으면 나쁘지 않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입는 그거랑은 안 매게 되더라고 자주. 한 5점? 그때 초반 친구들이 입어도 귀여울 것 같고. 나는 이런 가방 점수 거부. 저는 무늬가 이렇게 많은 자체가 널디 뭔데? 아쉽네. 네. 나는 아 근데 나도 좀 이게 내 코디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지 않을 것 같아. 굳이 산다면 3점. 아까 그 필린 더 블랭크랑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그냥 깔끔한 느낌? 이것도 나 꽤 들고 다녔어 그냥. 생각보다 확실히 연두보다는 흰색 요거랑 홈정도. 이건 팁탭이라는 브랜드고 나는 근데 팁탭 옷을 좀 좋아해가지고 거기 옷이 좀 깔끔하고 다 심플해서 얘도 되게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오 이제 물렁거려. 그래서 좋아. 안에도 꺼내가지고 주머니가 다 많다. 되게 편해. 아이패드도 아마 꽂히긴 할걸? 나 이렇게 들고 회사 갔었지. 이렇게 들고 나쁘지 않지? 이렇게 하고 이제 펜슬은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뒤에도 카드 보조 보조. 아 그러네. 핸드폰 보조. 아 핸드폰 핸드폰 집착이 가볍게 넣었다가 바로 빼고. 핸드폰 집착이야. 야 무조건 실용이다. 이건 8점. 이 색은 8점. 두피색은? 두피색. 두피색은
정말 흰색 티에 청바지는 이쁜데 나머지 제가 입기에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피부 까만 편이라 잘못 매면 약간 나무 같아가지고. 지금 내 옷이 잘 보인다. 아, 바로 매주세요. 아, 우리 옛날 텔레톡 재밌게 봤는데. 진짜. 뚜기 옷을 입은. 요즘 MG들 뚜기 옷 입는 거 아니야? 아, 맞네. MG 용어로 이거 뭐라 해야 돼? 자살개구리? 자살개구리가 뭐야? 4점. 검정색은 오, 예쁘다. 5점. 7점. 어. 그럼 얘는? 아, 그 아이는 안 사요. 아, 이거 진짜 귀여워. 어, 이쁘다. 완전 귀여워. 아, 제가 캔버스에 이런 가죽 소재 있는 조합을 되게 좋아하긴 해요, 원래. 그래서 엄청 많거든요, 저기 안에도. 근데 얘는 그 중에 가장 귀여운 가방인 것 같아요. 단원코. 프롬웨어 브랜드인데, 위에 이렇게 딱 멜 수도 있고. 진짜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여운데? 바게트 같아. 근데 이제 얘도 엄청 많이 열리진 않지만. 아. 저는 이거 9점 줄게요. 모던한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예쁜 이유가 옆에서 봤을 때 지퍼가 안 보이거든? 그래서 깔끔해서 예쁜데 그래서 조금 들려요. 근데 열 때 살짝 핸드크림 열심히 발라야 되는 그런 재질. 가방 할까요?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맞아, 이거 예쁘고. 이게 프랑스 거였나? 하여튼 유럽 거였는데 블랙 미니 드레스 입고 입을 생각으로 제가 행사 갔을 때 예쁘다 해놓고 바닥에. 어깨까지도 이게 없고 체인이 좀 얇은 편이라서 더 예쁜 것 같아, 그치? 밑에 되게 고급스럽고. 오, 고급스러워.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해, 이렇게 오는 거. 전화 반지에 되게 좋잖아. 아니, 외국에서 클럽 갔을 때 조심해야 되잖아. 약간 나비 모양 같기도 하고 리본 같기도 하고. 만두 모양? 맞아. 만두. 그리고 좋은 게 그 로고가 하나도 안 적혀있어. 내가 안 갖고 다니게 되긴 하는데 예쁘긴 해. 저 8점. 난 쓰라면 쓸 것 같아. 7점? 하지만 사진 않겠다. 여기 체인 부분도 되게 특이하죠. 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못 끼는 거 아니야? 사실 근데 내가 이런 가죽 가방이 하나 있는데 되게 이상하거든. 되게 뭔가 촌스러워. 근데 얘는 모양 때문인지 그런 게 하나도 안 느껴. 크랙이 엄청 커가지고 이게 이런 게 잘못하면 되게 투박해 보이더라고. 이건 만두같이 귀여워서. 세이몬도 가방인데 세이몬도 가방이 되게 손이 많이 가거든? 이렇게 매면 토끼를 되게 귀여워. 귀엽지?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데? 이건 정말 귀여우려고 메고 다니는 가방인데 옷을 정말 잘 입어야겠죠? 이거는 전 디자인 특별한 점수로 8점? 왜냐면 많이 매진 못하니까. 매일 메고 다니면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으니까. 나는 안 사요. 저 너무 차가워. 점수. 너무 차가워. 저 절로 매지 않아. 그것도 세이몬드 거야. 이거 되게 좋다. 되게 예쁘다. 만두인데 근데 여기 게 좀 재질이 좋아. 맞아, 재질이 편해. 아, 여기 거 가방 되게 괜찮은데? 아니, 내가 진짜 좋은 가방. 이게 진짜 짱 편해. 진짜 많이 들고 다녔던 가방이 요건데. 우와. 이거 아, 같은 색깔만 다르네. 그리고 무광? 반광? 얘는 좀 더 반짝반짝 광이고. 근데 얘를 진짜 많이 든 이유가 진짜 편해. 이렇게 확 열려서 안에 엄청 넣고 탁 닫으면 막 이렇게 돌려서 안 빠지고 진짜 예쁘지? 아, 진짜 괜찮다. 진짜 예쁘다. 약간 두 번째 가방으로 탐나나요? 3에 살 수 있을 것 같아. 참이라든지 그 꽃무늬 참 이런 게 좀 있는데 얘는 아닌데 보통 가방들이 체인을 바꿀 수가 있게 돼 있어. 탐나시나요? 네. 아, 그래요? 가능하세요? 막 바쁠 때 막 이렇게 넣고 탁 해가지고 막 툭툭툭툭 이렇게 하고. 이건 도난 방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언니. 아, 힘이 있어. 나는 6점? 나는 한 9점? 나도 한 9점 되는 것 같아. 완전 추천. 진짜 데일리백. 진짜 완전 데일리 휘뚜루 마뚜루패. 근데 무광이 좀 더 예쁘긴 하다, 그치? 이건 토니모리랑 약간 협업해서 보내주신 가방인가 봐요. 근데 이거 내가 너무 예뻐서 옛날부터 사고 싶었었거든? 이해가 제가 포인트예요. 셔링 포인트. 여름에 그냥 휘뚜루마뚜루 갖고 다니기 6점? 6점? 제가 많이 맬 것 같진 않지만 엄청 조그만해.
어, 귀엽다. 어, 귀여워. 살짝 Y2K 느낌도 나는. 요게 되게 예쁜 게 많더라. 막 컬러가 특이한 게 많아. 어디 안 사요? 저는 은박지 같은 색깔이요. 언니는 가방 하나 있어야 돼가지고 미니멀리스트라 은박지는 조금 기준이 욕심이다. 어, 욕심이다. 어. 얘도 되게 그치? 세이먼도 그러네. 재질이 좋네. 재질 너무 좋아. 그래서 편한가 봐. 매기는 차라리 전 실버를 추천드리는 것 같긴 해요. 그냥 참이 너무 예뻐. 참을 달면 좀 포인트 되는 것 같아. 이거 내가 단 거거든? 참 같은 것만 잘 달아도 가방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긴 하다. 6점. 어, 근데 나는 앞에 수납이 되게 많아서 좋은 게 하나는 쿠션 넣고 하나는 어. 에어팟 넣고 쿠션 아 들어가나? 어? 들어가네? 어 괜찮네. 어 들어가네. 어 대박. 쿠션 넣고 에어팟 넣고 인공두말 넣고 이렇게 앞에 하면 잡동사니들이 다 처리가 될 것 같아. 색깔 엄청 많아. 엄청 없어. 있을 것 같아. 그다음 이제 점수 포기. 점수 포기. 구제야? 아니. 가죽 자켓 진짜 예쁘더라. 근데 나도 이런 느낌을 내가 많이 안 입고 다녀가지고 이게 Y2K 느낌이잖아 완전히. 맞아 맞아.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 근데 되게 넉넉히 들어가고 미니하을은 디자인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빈티지스러운 그런 마감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디자인 자체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끈도 되게 넓은 편이에요. 아 요거 파인드 카프 요건 나는 색깔이 애매한 핑크가 아니라 아예 차라리 딱 한 핑크라서 아예 은이 아니라 약간 아~ 골동품 아, 그러네. 포인트로 주기 너무 예쁠 것 같아. 청바지에 꼭 매겠습니다. 어. 그 바비, 아~ 바비 인형. 네. 진짜. 진짜 바비 느낌이다. 어. 이제 영화도 개봉하는데. 이거 메고 가? 메고 바비 보러 가? 메고 바비 보러 가야겠다, 진짜.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쁘다. 어, 진짜 예쁘다. 길게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길게 하라고 나온 게 아니잖아. 맞아 맞아. 이렇게 축 떨어뜨리게 나온 디자인이라서 약간 살짝 포인트도 되는 거 같아. 맞아. 예쁘다. 지금 이제 말이 안 6시가 거의 돼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예쁩니다. 다음 예뻐. 어, 이거 너무 예쁜 거 같아. 진짜? 어. 너무 예쁜 거 같아. 아니 왜? 아, 너도 예쁘다 했어. 근데 이거 주고 싶은데 진짜? 우리 엄마 친구가 보는 거야. 아, 난 진짜 별로거든. 아 그래? 아 진짜? 어. 좀 너무 심심하고 완전 아 완전 그래? 취향. 어. 너무 약간 좀 되게 무난한 거. 어 너무 무난해. 너무 무난해서 난 재미없는 거 같아. 어. 근데 진짜? 진짜 확 들어가. 야 진짜. 근데 이건 여행 못 가는 거 아니야 언니? 아 진짜? 여행은 안 돼. 국내요 국내요. 그렇구나. 너무 예쁜 거 같아. 깔끔해! 그냥 휘뚜루마뚜루? 어 휘뚜루마뚜루 진짜.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봐야지. 들어가 봐봐. 진짜 괜찮아. 근데 거기 그거 금장 같은 장식이 있어서 그렇게 심심하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러네. 오연이 한국 게 아니라 뉴욕 거네? 네? 진짜? 오연이 뉴욕이었어. 안에는 또 약간 벨벳 제형이네. 어, 이것도 오연이야. 진짜 예쁘다. 아, 이건 이제 어깨끈이 있는 거고 옆에 찡이 박혀있는데 안에 구멍이 반 타원으로 특이해. 오, 특이한 타입. 약간 더운 나라 여행용? 베트남 태국 여행. 오 좋네. 쪽매면? 모양이 또 이렇게 쪽매면 예뻐. 두 개 남았다. 아 이것도 팁탭 가방인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 팁탭이 나 그 와이셔츠도 있는데 요 하늘 색깔 되게 시원해 보이고 포인트 돼서 예뻐요. 그리고 단단하고 안에 요런 주머니도 하나 있어가지고 살짝 가로로 긴 거라서 더 예쁜 것 같아 나는. 맞아. 어. 나도 나 어! 나 이거 너무 좋았던 게 이게 두 개로 열려. 아, 와 너무 좋다. 그래서 진짜 수납 활용도 다 진짜 좋아. 진짜 좋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여기는 이제 지퍼백 그리고 그냥 주머니 있어서 그리고 되게 귀여워. 귀여워. 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생각보다. 약간 아코디언처럼 생겨가지고. 탐나시나요?
네. 자주 가서 드세요? 네. 좋아요. 이거 예뻐. 예뻐요. 예뻐요. 너무 예쁜데? 그치? 언제 봤는데 가죽도 되게 좋아. 가죽. 키 작은 사람한테도 괜찮겠다. 크기가 좀 앙증맞아가지고. 근데 이게 보니까 살짝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같아. 너 먹어? 잘못된 이거 거야? 아 원래 그런가? 원래 그렇게 디자인한 거 아니야?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한 거 아니야? 그러네? 아니야 잘못된 거 같아. 아 그래? 되게 유니크하다고 말하고 했는데 잘못된 거 편지. 마지막 안에 카드를 3개 넣을 수 있는 지갑이거든.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래? 요즘에 지갑 안 가지고 다니죠. 이렇게 카드만 넣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들고 다니는데 이게 카드도 한 3개밖에 안 들어오면 선물용으로 좋은 것 같아. 그치? 선물 받으면 어쨌든 잘 쓰고 다닐 것 같고 디자인 되게 마음에 들어. 흰색에다 깔끔해서.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가방입니다. 따개비들 오늘 이렇게 가방을 엄청 많이 보여드렸는데 따개비들이 가방을 이제 약간 여름 휴가도 가실 겸 해서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점이나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 오늘 도와주신 언니와 가연이도 고맙습니다. 안녕! 텐션 어쩔까? 안녕!